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네, 올해는 제주 4.3이 발생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948년에 공권력에 의해서 3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이 바로 이 제주 4.3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또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제주 4.3의 진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픈 기억을 딛고 또 새 봄 이곳 제주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 또 평화의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제주 4.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무대는요. 소프라노 이천혜 씨와 도립 제주 합창단이 함께 꾸미는 무대인데요. 지난 2015년에 전국 공모로 선정이 된 제주 4.3 노래입니다. 빛이 되소서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 이름 부르며
감사합니다. 석가라도 이천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아리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침탈과 수탈로 얼룩진 섬 제주. 해방의 기쁨과 안도도 잠시. 28주년 3.1절 기념식 현장, 총성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의한 사상자 14명. 이후 총파업으로 항쟁에 나선 제주도민들을 향한 군인과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총부리와 군화를 피해 한라산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사람들. 산으로 간 가족을 대신해 빨갱이란 낙인 아래 죽임을 당한 남은 사람들. 섬 전체가 핏빛으로 물든 아비규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주에 몰아친 4.3의 광풍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미의 죽음도 모른 채 아기는 차가워진 엄마 가슴에 엎드려 연신 젖을 빱니다. 투투 그렇게 쓰러져간 넋 산만. 27에 돌아가시고 난 27세 오빠가 죽어버려서 경아는 이게 살아시면은 90인데 난 90 경된 거. 거기서 말하기는 3일만 있으면 나갑니다는 한 거라 물어보니까 3일만 있으면 나간된 3일 나간된 하는 저녁엔 다 심어단 죽여본 거라. 저는 자식도 아무도 없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혼자만 있어. 나 혼자만 있으라니. 언니 오라버니에 대한 일은 할 것이 아무도 없어. 제일 소원은 난 발굴하는 게 제일 소원. 내가 딱 이 밖으로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한 10m쯤 나가가지고 그대로 쓰러지다. 그때 이제 총을 맞은 거죠.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또 그 후에 3일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 또 위기에서 총살당했지. 그 전 이제 그 동생 이제 불구덩이 빠졌던 그 동생 죽은 지가 3일인가 4일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또 그 15일 된 피띵이 또 3일 만에 남은 있어 내 품에서 죽었지. 이래가지고 한 열흘, 보름 안 돼가지고 15일 안 돼가지고 내 식구가 다 죽었다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버지 시신 못 찾은 거 그게 아니고 동생 하나 그 희생양 결정 받지 못한 거 그게 지금 아니고 내 한이라 그러면 말로 지금 표현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네, 제주를 대표하는 화가죠.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이다로 본 제주 4.3이었습니다. 당시 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그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수천 명의 희생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석자만이 이분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유해만이라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분은요,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지닌 가수죠. 알리의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알리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노래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이상가족 상봉 했을 때의 그 패티김 선배님께서 불러주신 곡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4.3 사건의 이 추모 공연에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은 좀 무거운 노래를 불러드렸지만 앞으로는 또 희망찬 내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좀 희망찬 노래를 가지고 와봤어요. 내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살아낸다라는 재주말이 있던데요. 아마도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의 삶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주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지면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새로운 봄이 69번째의 새로운 봄이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봄에 어울리는 희망찬 목소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소년 오연준 군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연준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제주의 목소리 오연준 군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죠. 네, 이 오연준 군의 이렇게 맑고 영롱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봄이 찾아올 것 같죠.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제주 한경면 청수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가수라고 이렇게 꼭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입니다. 루시드 폴과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슬퍼하지 말아요. 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3년째 살고 있고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루시드 폴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4월의 춤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제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봉계동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갔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공원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많은 걸 느껴서 노래로 지어서 제주도에 살고 계신 그리고 살고 계셨던 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저와 함께 연주해 주신 분은 피아니스트 마에스트로 조윤성 씨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나오신 분들이 모두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목소리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진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제가 썼던 곡이고요. 2014년에 슬픈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아직 있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여 겪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 유가족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함께 평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상생과 해원의 꽃이 피는 진정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들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무대입니다. 먼저 소프라노 강혜정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이렇게 또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라고 강 건너 봄이 오듯이라는 곡 불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너를 향하여
다음은요, 좀 전에 불러주셨던 아름다움으로 똘똘 뭉친 강혜정 선생님하고 I Believe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무대 보여주셨던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이 아픈 역사까지 기억하고 또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다행히 최근 제주 4.3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제주 4.3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또 제주 4.3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주 4.3 70주년 범국민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제주 4.3에서 비롯된 평화의 바람이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노래로 제주 4.3을 알려온 분이죠. 안치환 씨의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대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대는 진저 꽃보다 아름답다. 강물같은 노래를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고맙습니다. 계속 노래 이어드릴게요.
외란된 저의 소중한 추억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30년 전인지 31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대학 시절 끝 무렵입니다. 그때는 5월이면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했었는데요. 제가 노래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배가 저를 불러서 이번 노래 극 주제는 4.3 민중항쟁이야. 주제가 하나 만들어. 노래를 하나 만들어. 저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로 책을 여러 권 사서 4.3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4.3이라는 그 역사적인 아픔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 역사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아픔도 치유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년이 흘렀는데도 별 변화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가슴에 또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잠들지 않는 남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무대였죠. 안치환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한 두 번 다시 똑같은 비극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주 4.3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일 텐데요. 올해는 좀 더 평화롭고 또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몸으로 이 희로애락을 표현하시는 소리꾼이죠. 장사익 씨,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울었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4.3의 그 고통으로 많은 세월을 소구름 이렇게 삭이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시간들이 70년이 다 돼간다고 합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조그만 노래가 조그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입니다.
부셔드리고 떠나온 날 밤 얘야 문 열어라 잠결에 후다닥 뛰쳐나가 잠긴 하늘
이제는 정월, 2월, 겨울 가고 봄이 옵니다. 봄의 어원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보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들이 이렇게 저 새싹이 돋고 땅을 이렇게 뚫고 나와서 아 내가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도 될까 또 달려도 될까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꽃필 일만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겨울 또 모든 세상 만사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슬기롭게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꽃필 일만 남았습니다. 꽃피고 열매를 잘 갖고서 정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멋진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이라네